그러니까 본인은 유민그룹 강민아 회장이고 조연주라는 검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시다. 누구야? 누구 검사? 제가 알고 있는 당신은 조연주라는 사람입니다. 중앙지검 검사였고요. 조연주?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내가 검사 사칭이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로 검사? 이야! 왜 그래요? 아이고, 영감님. 이런 데서 다 보네. 그래서 날 영감님이라고 불렀던 거야. 요새 통 안 와서 무슨 일이나 궁금했는데 여기서 보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날 알아본 거고. 그래서 내가 싸움도 잘한... 응? 이건 아닌데. 혹시 검사도 운동선수 특채 모르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발은 괜찮으십니까? 아, 예. 별거 아닙니다. 누가 브레이크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또? 아, 하여튼 기사라고 둘러대고 제가 대표님 빼돌릴 게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강민아 씨 대학이 하필이면 저 검사를 또 아는 사이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강민아 조사하겠다고 부른 검사한테 진짜 민아가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난리 날 텐데. 아무튼 저야말로 검사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검사라니. 뭐 새로운 형식의 함정수사 뭐 그런 건가요? 오호, 이 사람 미쳤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맞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깟 종이 쪼가리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 검사들 빼고 없어. 현재 조연주 검사는 실종 상태고 경찰이 수사 중이니 곧 밝혀지겠죠. 그럼 조사 들어갈까요? 사칭이나 위증이 어느 정도 범죄인지는 검사가 아니라도 잘 알고 계시죠. 망할. 내가 조연주가 맞다고 얘기하면 강민아를 사칭한 게 되고 강민아라고 얘기하면 위증을 한 게 되고. 검사님, 잠시 제 변호사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